파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야키 아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연말 특집 첫 번째로 2021년 연기 베스트 10을 뽑아봤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배우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이제 영화 자체에 맞추어서 특히 이제 영화를 감독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오늘 방송하면 어떨까 하고 여기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감독들, 위대한 감독들의 사인을 받은 네, 그런 사진들을 쭉 뒤에 네. 모아서 한 대략 한 4, 50장 정도가 모여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앞에서 올해 2021년 외국 영화 베스트 10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매년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제가 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항상 리스트를 뭐라고 할까요? 발표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파이아키아라는 이런 또 좋은 방송이 있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각각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씩 보여드리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021년이 지금은 12월 초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올해 12월 7일까지 개봉하는 영화들을 1년으로 잡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2월 달에 하는 영화들은 여기 안 들어갔다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 4나 스파이더맨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10위에 들어갈까? 싶긴 한데 아직 안 봐서 모르니까. 네. 네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2. 네. 네. 픽사 애니메이션이죠. 네. 일상의 소중함을 깨워주는 소울입니다. 네. 소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도 올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픽사는 최고의 명가잖아요. 애니메이션에. 그렇죠. 매년 만들었던 그런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그러니까 2010년 이후의 작품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소울이. 이야, 픽사 베스트 안에 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실은 픽사 영화들 중에서 칸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된 작품이 세 작품밖에 안 돼요. 오. 픽사 영화들이 워낙 훌륭하지만, 예를 들어서 업이 있었고요. 인사이드 아웃이 있었고 네. 소울이 세 번째거든요. 이 세 편의 공통점은 감독이 똑같아요. 아, 피트 닥터? 네, 세 편 다 피트 닥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트 닥터라는 감독이 사실은 픽사의 세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소울이라는 작품은 이야기로 봐도 너무 놀랍고 시각적으로도 진짜 우리에게 훌륭한 체험을 해주는 단순히 그것을 이제 그냥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그려냈는가 정도가 아니고요. 네. 픽사가 그려내는 어떤 다루는 그런 세계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은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간 거고 뭐 코코 같은 영화는 이제 사자들의 세계로 간 거지 않습니까? 죽은. 근데 이 소울에서는 심지어 태어나기 전의 세상이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와 태어나기 전의 세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시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태어나기 전의 세상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을 기본적인 어떤 도형의 평면적인 세계로 그려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미술을 보는 것 같은 굉장히 어떤 지극한 그런 신선함이 있고요. 거기다가 음악조차도 태어나기 전의 세계에는 트렌트 레즈너의 음악을 가지고 굉장히 모던한 음악을 만들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존 바티스트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재즈 음악들을 가지고 풍성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인 현실의 세계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를 새롭게 현대미술적인 어떤 감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멋지게 그려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픽사가 하는 얘기들 우리가 좀 대충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감동적이지만 막 새롭진 않잖아요. 근데 이 소울을 보다 보면 영화의 한 중반까지 보면 아, 이것이 결국은 꿈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또 다른 작품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끝까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꿈이 다 이루어지고 난 것처럼 보이는 지극한 순간 이후에도 삶이 더 남아있는데 그럼 무엇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재발견에 관한 굉장히 또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픽사의 최고 무기는 정말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뛰어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9위 가겠습니다. 네? 웨스 앤더슨 감독의 프렌치 디스패치예요. 그렇습니다. 네. 프렌치 디스패치는 뭐 지금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아직 있을 테니까 프렌치 디스패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네. 웨스 앤더슨. 예, 계시네요. 네. 예, 예. 미스터 폭스 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여기 웨스 앤더슨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는 것들 살짝 더 자랑을 해보고요. 웨스 앤더슨은 처음 나올 때부터 너무 신선하고 90년대 말부터 좋았는데 저는 최전성기가 지금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정말 걸작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 하나를 더 만들고 돌아와서 가장 최근에 만든 게 프렌치 디스패치인데 저한테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하고 프렌치 디스패치가 2부작처럼 보입니다. 두 영화를 한번 비교해 보셔도 얼핏 봐서는 다른 영화처럼 보이지만 둘 다 기본적으로 향수라는 것에 있어서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영화처럼 저한테는 네,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렌치 디스패치가 얼핏 보면은 영화 전편을 예쁘고 귀엽게 잡지처럼 만든 것처럼 보여요. 사실인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프렌치 디스패치가 결국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일단 얼핏 봐서 우리가 눈이 즐겁잖아요. 미술적인 부분이 너무 훌륭하고. 네. 제가 이거를 네. 맨 앞자리에서 봤는데요. 네, 네. 텍스트도 엄청 많고. 너무 이 미장생들이 네. 뭐 영화학교에서 배웠던 네. 그런 이런 영화들이 막 떠오르면서 최소한 세 번은 그쵸, 봐야겠다. 그쵸. 네, 저건 뭐 트레킹이구나. 미장센에 있어서 거의 어떤 궁극의 하나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빼어난 영화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단순히 이 영화가 그냥 예쁘고 귀엽고 잘 만들어서 간직하고 싶은 정도의 영화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훌륭하지. 프렌치 디스패치에는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술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세계와 예술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웨스 앤더슨의 예술관이 관찰이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곳이 이제 프랑스의 앙뉘라는 곳인데 네. 가상의 세계죠. 프랑스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도시를 영화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어떤 감각으로 그려냈는데, 정색하고 사실은 이 도시를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 도시가 범죄 투성이고요. 강가에는 하루에도 8구씩 시체가 떠내려오고요. 네. 저녁이 되면 곳곳에서 성을 파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막 노인들을 때리고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어이, 미장센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요. 까먹고 있었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세계,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 아름다울까? 그것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앙리라는 도시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앙리라는 도시를 다루는 예술적인 터치와 서술이 아름다운 거죠. 바로 그걸 통해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등장하는 실제 사건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필자들이 글로 쓰는가가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로케이션 자체가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담아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웨스 앤더슨은 그게 예술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세계를 보면서 느끼는 감명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것이 그림이든 책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다른 도서로 서술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체험을 얻잖아요. 그런 간접 체험적인 향수를 가진 것이 예술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프렌치 디스패치가 갖고 있는 또 굉장히 독특함이 있겠다라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파리 가겠습니다. 네. 크리스티안 페츄올드 감독의 피닉스. 지난번에 이제 페츄올드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요. 페츄올드 영화들이 다 고르게 좋아요. 특별히 처지는 작품도 없이. 웅진이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츄올드의 최고작은 저는 이제 피닉스라고 생각하고, 그때 잠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 어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랑의 늪을 보여주는 그런 말러 영화로도 너무 좋고요. 페츄올드 영화들이 흔히 그렇듯이 사랑을 다른 것의 은유로 겹쳐내는데 그 다른 것이 보통 역사일 경우가 높죠. 네, 독일의 역사. 네, 여기에서는 이제 독일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당연히 네. 나치일 것이고 그중에서도 아우슈비츠일 테니까 네. 아우슈비츠에서 네. 살아 돌아온 아내의 이야기인데, 유태인인 아내가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엄청난 비극을 당할 때 사실은 아내를 구해줄 생각은 커녕 아내에 관련된 어떤 이익을 착복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다시 만나는데 심지어는 그 사이에 성형수술에서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하죠. 그 사랑 이야기로서도 굉장히 극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독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으로 같이 살던 사람이 전전에는 물론 반유대주의가 있었을지라 할지라도 그냥 이웃으로 유태인이 하는 빵가게에 있으면 거기서 빵을 사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잘 지내고 잘 인사하고 서로 예의 바르게 지냈겠죠. 그러다가 아우슈비츠가 생기고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아우슈비츠에서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거대한 양자 사이에서의 그런 간극을, 이 전후 독일의 어떤 폐허와도 같은 것이 감정적인 폐허이기도 하고 실제로 도시가 무너져 내렸으니까 물리적인 폐허이기도 하겠죠. 역사적인 폐허와 양자 사이에서의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어떤 사랑의 이야기로 겹쳐낸 것이죠.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우리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피닉스라는 것은 불사조인데, 이 불사조는 스스로의 몸을 불질러서 잿더미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재탄생하는 게 피닉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몸을 불질러서 재탄생하는 것으로 독일을 보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랑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로만 본다면 재탄생이나 영원 불멸의 어떤 피닉스의 느낌이 나는 것은 영화에서 요원하거든요. 그런 어떤 재탄생의 어떤 비상의 순간이 오는 것이 만약에 새벽에 비유한다면 이 영화 속의 상황은 한 2시 반이나 한 3시쯤 되는 거예요. 밤 트기 전. 네. 기다리면 언젠가 동이 틀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봐서는 도저히 동이 틀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을 멜러 영화적으로 그려내는 굉장히 진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작년 베스트 10을 뽑으셨던 트랜짓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좋아요. 네. 또 바바라라는 영화도 이제 수입돼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위 가겠습니다. 네.
예. 플로리안 젤러 감독의 더 파더입니다. 7위에는 이제 더 파더 이 작품인데, 3, 40년 전에 세계에서는 이 알츠하이머, 뭐 치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도 문제이긴 했으나 지금 정도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평균 수명이 다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치매를 고통받는 가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런 치매 환자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존에 이런 그 치매를 다루게 되고 있는 영화들은 대부분 다 가족의 고통을 그려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점점점 기억을 잃어가는데 가족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부양한 고통. 네. 왜냐하면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거나 주변에서 보았거나 상상했기 때문이죠. 더 파더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걸 뒤집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옆에서 본 가족의 시점에서 영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치매 환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간 그런 영화죠. 치매 환자라서 네. 뭔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그 흐름도 뭔가 아까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만든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해보면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지금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갑자기 밥 먹으라고 하고 갑자기 문 열리고 와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감각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특히 초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 건가 하면 내가 현재 그런 상황에 놓인 비참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게 되면은 점점점 기억은 사라지겠죠. 이 초기에 나는 점점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인식하는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영화화된 거예요. 스토리나 소위 이제 플롯. 이야기가 짜여져가는 구성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복잡한 구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플롯은 심리적 발버둥의 서사예요. 정신적인 무능력의 소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발버둥 쳐서 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요. 그럼 다시 또 현실이 들어오죠. 그럼 또 무서우니까 또 달아나서 또 다른 이야기로 대체해요.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발버둥 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기어이 뒤에서 자기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어떤 운명의 서슬퍼런 순간 같은 걸 다룬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더 파더가 주는 굉장히 심리적인 공포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처연함이 있죠. 또 배우의 연기들도 너무 좋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치밀하게 만들어낸 무엇보다도 플롯이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2시간이 걸쳐서 연기에 대해서 주로 다뤘는데 네. 뭐 각본, 연출, 플롯 모두 좋았네요. 그럼요. 훌륭한 영화는 대부분 다 좋아요. 6위 가겠습니다. 제인 캠피온 감독의 네. 파워 오브 더 고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네요. 이마의 사인을. 네. 네. 저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파워 오브 더 고를 몰랐을 때인데 가장 최근작이고 제인 캠피온이 벌써 30년 이상 감독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감독이면서 진짜 거장이죠. 제인 캠피온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피아노예요. 피아노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동률상까지 받았으니까 아카데미도 각본상 네 여성 감독으로서 최초로 칸 영화제 최고상을 받은 감독이에요. 제인 캠피온이 그럴 정도로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감독인데 스위티, 피아노 이런 작품들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파워 오브 도그를 보면서 아 제인 캠피온의 최고작은 파워 오브 도그구나. 심지어는 그 이전 작품보다 더 좋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야말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물 쓸 틈이 없는 네, 바늘 하나 들어갈 정도의 어떤 여지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짠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꽉 짜인 어떤 장면의 테피스트리 같은 그런 작품인데 이 영화를 처음 보면은 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다음 영화를 좀 보다 보면 이게 뭘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여러분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런 거였단 말이야 라고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정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배우 연기까지.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것은 이걸 대사로 안 풀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대사가 없는 뉘앙스로만 표현하거든요.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연출력까지 사실은 이 파워 오브 도그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이야기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예측할 수가 없는 스토리예요. 그렇더라고요. 그쵸? 흐름이 네. 끝까지 몰입도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네. 계속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니까 얼핏 보시면 약간 피아노하고 비슷한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중반만 넘어가도 그런 부분에서 원작 소설이 물론 뛰어나기도 한데요. 그것을 탁월하게 제인 캠피온이 영화로 옮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고전적인 기품이 살아있는 영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다른 한편 굉장히 서늘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한 스릴러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죠. 벌써 5위입니다. 갑니다. 네.
아예 레오 스카락스 감독의 네. 아내 팀이다. 감독님이 계시죠? 오, 잠깐 치워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레오 스카락스죠. 아 예. 레오 스카락스는 뭐 여기 파야케 오신 아, 감독님이기도 하니까 제가 또 자랑 엄청 했었는데요. 아네트는 사실은 뮤지컬이 이렇게 독창적이기가 어렵습니다. 뮤지컬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장르 중에서도 뮤지컬이 갖고 있는 너무 큰 특징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게 뮤지컬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뮤지컬이 갖고 있는 인공성이라는 게 너무 강해요. 사실은 스릴러가 갖고 있는 인공성, 멜로가 갖고 있는 인공성이랑 뮤지컬 한번 비교해 보세요. 뮤지컬은 사실 다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형식 자체가. 보통 생각하죠. 예.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형식적인 전제가 너무 강해서 그 틀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깨부수기가 어려운 건데 아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와, 뮤지컬에서도 이렇게까지 독창적인 영화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비범하고 뛰어난 작품이고요. 레오 스카락스의 최고작은 홀리모터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홀리모터스야 뭐 21세기에 나온 진짜 탑3 중에 하나니까. 어, BBC 선정. 뭐. 아니 BBC뿐만 아니라 저희도 네. 그래서 꼭 모든 사람 많은 어, 평론가들이 그렇죠. 좋아하죠. 저희 월드컵도. 네네. 그런 부분에서 어, 굉장한 작품인데 아네트와 홀리모터스도 역시 저한테는 인상적이군요. 아, 원래 레오 스카락스가 그러기도 한데 가장 내밀하면서도 개인적인 어떤 비밀 같은 게 사실은 여기에 투영되어 아, 있습니다. 자전성이.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히 뭐라고는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레오 스카락스가 말을 안 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가장 개인적이면서 미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감정 같은 것을 끌고 들어와서 가장 흥미롭고도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뛰어난 연출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뮤지컬 영화를 탄생시켰죠. 우리는 사실은 레오 스카락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짐작만 할 뿐이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예술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 아네트의 핵심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기묘한 뒤틀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를 부숴버리고 싶은 자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모멸의 감정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모두 다 부숴버리고 싶은 또 분노의 감정도 있어요. 네, 사실 그런 네. 감정 갖고 계신 분들 한 번쯤은 가졌을 만한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예술을 통해서 어떤 극단화시켜서 말하자면 구현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홀리모터스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나쁜 아버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레오 스카락스를 건드린 격발시킨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할 텐데 또 두 영화 모두 다 실제로 앞부분에 레오 스카락스가 등장해서. 나오고 앞부분에 실제 딸이 나와요. 어. 두 편 모두 다. 아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왜 레오 스카락스가 이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지를 사실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걸 다 모르고 봐도 사실은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의 얘기고 그 사람의 이기심에 관한 얘기지만 그것을 그렇게 쉽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풍부하고도 복잡하고도 끈적끈적한 그것을 또 아주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세계가 이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아네트가 인형일까? 텐데요.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레오 스카락스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작동하게 되는 로봇으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아네트가 극 중에서 이제 인형을 나무 인형으로 그러니까 퍼핏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인형술사가 작동한 거예요. 실을 다 지운 거거든요. 안 보이게. 아, CG로. 현장에서. 그것이 주는 이상한 질감이 있고 스포일러가 돼서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어, 그런 인형들로 표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점이 어디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까지 사실은 굉장히 풍부한 어떤 것들이 부가적으로 나오게 되죠.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이 가겠습니다. 네. 레미제라블 프랑스 네. 영화죠. 레드리 감독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워낙 그 원래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원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영화한 수많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의 레미제라블은 이제 다른 영화고요. 네.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썼을 때 그 근처에서 아. 쓴 거죠. 영화에서 설정으로는. 아, 예.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그 레미제라블의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오게 되는데 레미제라블은 이제 사회적인 소설이잖아요. 19세기 어떤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민중들에 관한 그리고 혁명에 관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아, 장발장도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빵을 훔쳤잖아요. 짓긴 지었죠. 예. 근데 빵 하나 훔쳤다고 몇 년 동안 감옥을 갔다 오는 건 너무 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레미제라블의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떤 소년이 극단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말하자면 소년이 잘못한 게 있어요. 분명히.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뭐 훔친 건 잘못이니까. 네네. 근데 잘못을 했지만 그 훔친 아이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아이고 하층
높은 계급의 사람이고 뭐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한 편견과 주위 환경과 이런 것이 작용해서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제목을 레미제라블이라고 붙였을까를 알 수 있고요. 레미제라블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는 더 미저러블이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람들,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장 깊숙하게 들고 가는, 그러면서 이 얘기는 사실상 19세기 빅토르 위고의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배경에 관한 거 말고 영화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 긴장감으로 따지면 이 레미제라블하고 파워 오브 도그가 탑2인 것 같아요. 너무 팽팽해서 영화가 보면서 막 터질 것 같은 풍선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빈틈없군요. 누가 근처에서 이렇게 바늘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정말 엄청난 일이 퍼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인데, 파워 오브 도그는 그것을 내연하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속에서 막 깊게 연기가 나는 것 같은. 반면에 레미제라블은 말 그대로 행동으로, 네, 그냥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말 참극과 소요와 비극으로 펼쳐져서 저걸 어떻게 하나하나는 심정으로 보게 되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현대 유럽이 프랑스를 포함해서 겪고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가 사실상 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압축이 됐다고 볼 수 있고, 파리에 있는 어떤 그 소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복잡한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집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도 있고 뭐 이렇죠. 이러면서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서로 다 사분오열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층 계급들끼리 어마어마한 갈등이 벌어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뒤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이거 모든 것이 배태시켰던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 체제를 만들어내는 권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나, 이게 영화에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은 태도로 서로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왜 싸우게 됐는지 영화 바깥에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와 시스템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어떤 통찰력도 있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망의 탑3 남았습니다. 3위 네. 가겠습니다. BGM 깔아주시고요. 3위는 바로 자마입니다. 네. 네, 루크레시아 마르테 감독님이죠. 할리우드를 제외한 감독들 최고의 현존하는 감독들 베스트 10일 때 제가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뭐 올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이고 뭐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1위부터 10위까지 영화 중에 제일 어려운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네, 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약간 스토리도 좀 파악이 안 되실 것 같고. 근데 드리고 싶은 것은 괜히 꼬아 만든 영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이 영화 자체가 이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서 말하자면 방법론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론가님 말씀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전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18세기의 식민주의자들, 그러니까 스페인의 권력자들이 식민지화되어 있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그런 남미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마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 자마라는 사람은 이제 영화 속에서 치안판사예요. 네, 전근 가고 싶어하는 치안판사. 그렇죠. 근데 치안판사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마라는 사람은 얼핏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 왔다고 친다면 묘사할 법한 것의 정반대편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의 치안판사람은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맨날 당하고 살죠. 그렇죠. 이 사람이 권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원주민들 조차 이 사람을 굉장히 개무시해요. 그렇죠. 부인한테 편지를 쓰는데 부인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답장 한 번 못 받아요. 심지어는 월급도 체불이 됐어요. 그리고 총독은 이 사람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총독이 바뀔 때마다 전근해주겠다는 말만 약속만 하고 계속 그 약속을 씹죠. 이런 식으로 자만하는 사람은 극중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마구 막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그리게 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권력자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묘사잖아요. 다만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화는 권력자로부터 말하자면 힘을 뺏는 식으로 권력자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혹은 안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영화를 만들어서 익숙한 거예요. 할리우드적으로 펼쳐지는 어떤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스토리를 따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뛰어난 영화지만 소울 같은 영화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만들 때 촬영부터 시작해서 편집부터 배우의 연기법, 스토리를 쓰는 법, 그 스토리는 예를 들면 3막 구성을 한다든지 촬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편집할 때는 보이지 않는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거의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편집도 이상하고
점프컷 같은 게 너무 많고요. 사운드도 이상하고, 사운드라는 것은 보통 그 상황에서 관객이 느꼈을 법한 심리를 음악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사운드를 붙이거나 음악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스토리나 심리와 충돌시키는 바람으로 사운드를 응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화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이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가? 그것 자체가 18세기 라틴 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이성적인 시각 자체를 붕괴시키고 싶은 겁니다. 기존의 세계로 그렇게 딱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세계를 하나 만들어서, 말하자면 더 월드가 아니라 어 월드를 만들어서 그걸 영화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올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2021년 네. 올해 가장 어려운 영화살이었습니다. 네, 제 말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다른 자리가 있으면 자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깊숙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이 영화가 괜히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더군다나 18세기의 역사를 다루고 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역사의식이 살아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어떤 지성이 잠들지 않은 어떤 그런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뛰어난 작품이기도 합니다. 2위는 바로 초록기사 그린라이트입니다. 네. 데이비드 로리 감독이죠. 오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이제 파이어케아에서 올해 베스트 10 한다고 그러니까 매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뭐가 1등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했겠네요. 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다 별 5개를 준 영화들이고, 특히 그린라이트 너무 좋아하죠. 당시에도 제가 뭐 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자리에서 막 이 영화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거의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방방 뜨다시피 할 정도로 좋아했었고요. 네, 저희 파이어캐스트도 39분 동안 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네. 촬영본은 1시간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줄인다고 고생했어요. 줄인다고 줄였는데 네. 거의 40분이 가서. 얼마나 하실 말씀 안 했으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오늘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40분짜리로 해석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그린라이트를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 영화로 다뤘을 때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아서 보고 났는데, 누웠는데 침대 위에 마치 위에서 영화가 처음부터 다시 다 상영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오랜만에 진짜 좋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정말 다면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이고, 이 영화에 대해서 더 깊숙한 해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촬영했던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콘텐츠의 바다 오션. 자, 1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올해 외국 영화 좋은 영화들 진짜 많았습니다. 맞아요. 작년보다 훨씬 좋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20위를 고르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또 다른 영화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스페셜 멘션 이런 식으로 해서 10편을 여러분께 못 들어간 또 다른 좋은 영화 10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매드랜드, 다음 기여름, 바쿠라우, 베네데타, 스파이 안에, 애플, 운디네, 첫눈이 사라졌다, 쿠어바디사이다, 포제서. 네, 이렇게 10편입니다. 네, 참 좋은 영화 많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퍼스트 카우입니다. 네, 퍼스트 카우입니다. 그린라이트냐 퍼스트 카우냐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제 마지막 선택은 퍼스트 카우였고요. 켈리 라이카트 감독 자체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훌륭한 영화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 첫 개봉작이에요. 아, 원래는 독립영화 위주로 만들시다 보니까 그런가? 네, 뭐 인디영화들이라도 할지라도 이제 다른 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국내 수입도 되는데. 아, 국내 첫 개봉이군요. 네네, 국내 첫 개봉입니다. 외국에서야 네. 뭐, 네, 미국에서야 계속 당연히 훌륭한 평가를 받아왔고요. 퍼스트 카우가 국내에서 지금 예술영화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얻었고요. 네. 켈리 라이카트의 이전 작품들도 수입돼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향후 2,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퍼스트 카우는 일단 가장 소박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1820년대 미국 오리건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재료도 별로 변변치 않고, 물론 뭐 엄청난 무슨 요리법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쿠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비스켓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아니, 저는 그 서국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카우보이 쌍권총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네. 막 배신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죠. 하다못해 무슨 그 비스켓 속에 독이라도 넣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아니고, 그것도 물건 잘 팔리는 거 보고 있으면 너무 흐뭇하잖아요. 빵 잘 팔리는 거 보면 네. 이런 정도로 아주 흔하죠. 굉장히 소박하고 이야기라고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진가를 모르는 암수의 소젖을 싸서 그것을 밀크로 재료 속에 넣어서 멋진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팔아서 장사가 잘 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얘기니까,
가장 작고 가장 느리고 가장 소박한 어떤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걸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또 이제 굉장히 소담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이제 켈리 라이카트 영화치고는 굉장히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영화는 이제 좀 다시 쓴 서부극 같은 거고요. 다시 쓴 미국 자본주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다시 쓴 미국의 초기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영화가요? 네네네. 아. 그 얘기를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자세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한 시간 들어가겠네요. 네. 오늘은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부극이라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정형화된 어떤 서부극의 세계라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인디언들 뭐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무슨 서부 개척자들 혹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부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개척자 정신에서 배태된 미국의 역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대안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하자면 이 영화는 요리를 통해서 총격전을 대체한 서부극이에요. 정말 참신하네요. 네, 참신하죠. 아니 요리하는 게 어떻게 총격전을 대체한 서부극이 있을 수가 있어? 가능합니다. 네. 그게 퍼스트 카우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가만 보면 사실은 서부극에 우리가 말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형화된 그런 서부극이 있다고 가능한다면 그 정형화된 서부극에서 쓸만한 소재들이 이 영화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대장이라고 부르는 팩터 대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팩터 대장은 농장주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또 대위도 있지 않습니까? 싸우게 되는 군인 대위가 나오잖아요. 로비 대위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만약에 이게 기존의 흔하디흔한 서북이었다면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엉뚱하게도 중국 사람이 주인공이고 소외된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소외됐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왕따인 두 사람이고 가장 숙기도 없고 일행 중에서는 고박받고 이런 두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버디무비로 찍어서 만든 서부극이겠죠. 그러니까 자세히는 지금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아 미국은 이렇게 시작됐지 미국은 이렇게 형성된 나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뒤집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어떤 굉장히 가장 소담한 가장 작아 보이는 그런 우정의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첫 장면이 현대 장면으로 시작하고 이후는 이제 과거 장면을 기억하는데 현대 장면과 이 과거의 장면이 과연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한다면 아주 간단히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영화의 1820년대 이야기는 첫 장면에서 해골을 발견한 그녀의 상상처럼 보입니다. 헐. 네, 그렇게 본다면 네. 그렇게 헉이네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고쳐서 상상한 미국의 초기 역사라거나 그래서 고쳐서 다시 생각한 서부극 장르로 볼 수도 있죠. 어쨌건 이 얘기를 자세히 들으려면 또 다른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한테는 올해 가장 행복감을 주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굉장히 나를 사로잡았던 어떤 불가해한 아름다움 같은 것이 또 이 영화 속에 있어요. 많은 분들도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조차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좋은지 설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명확하게 받았던 영화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주는 작품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021년 외국 영화 베스트 10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상영 중인 영화 제외하고는 모두 B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2021년 한국 영화 베스트 10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파이크 타임! 파이! 귀여워.